Greeks of old, the legends and the myths, Achilles and his gold, Hercules and his gifts, and Spider-Man's control, and Batman with his fist. And clearly I don't see myself upon that list. But she said, where'd you wanna go? How much you wanna risk? I'm not looking for somebody with some superhuman gifts, some superhero, some fairy tale bliss, just something I can turn to, somebody I can kiss. 안녕하세요. 와, 빡셌다, 빡셌어. 왜 이렇게 요새 뭔가 빡세지? 유튜브님 어서 오세요. 와, 빡셌어요, 진짜로. 우리 경기 좀 있다가 이제 슬슬 시간이 또 시간인지라. 아, 고마운이 어서 오세요. 아, 술 근데 저 세 잔 마셨어요. 세 잔 별로 안 마셨어요. 와, 우승 해면 좋죠. 우승하고 싶다. 무야님 어서 오세요. 아, 감사합니다. 고마워님. 와, 아, 우리 또 별이님이 이영옥에 감사합니다. 우리 별이님 감사합니다. 이영옥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별이님 이영옥에 감사합니다. 우리 별이님 감사합니다. 아, 팬가에 감사합니다. 아, 서포터 가입도 감사드립니다. 아, 이영옥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별이님. 아, 지르노님이 또 30개 감사합니다. 우리 지르노님 30개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르노님 좀 떨렸지. 아, 우리 한점의 별빛님이 또 이영옥에 감사합니다. 우리 한점의 별빛님 이영옥에 감사합니다. 우리 별빛님 이영옥에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별빛님 감사합니다. 걸똥고니님이도 1개 감사합니다. 아, 또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100개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우리 또 영원님 100개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족구, 아, 족구새끼님, 아, 100개 감사합니다. 우리 이수님이 또 1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잉잉잉잉님이 또 100개 감사합니다. 우리 또 잉잉잉잉님 감사합니다. 100개 또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또 잉잉잉잉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100개 감사드려요. 텐션 지금 술 먹고 살아있죠. 아, 감사합니다. 아, 또 안되겠다. 플래시 추억님이, 와, 우리 추억님이 또 이영옥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결승 갔다고, 우리 또 추억님이 이영옥에,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옥에 또 감사합니다. 오늘도 좀 많이 들을게요. 와, 오늘도 결승 또 갔기 때문에, 아, 진짜 맞게임 지지 나오기 전까지 이길지 몰랐어요. 와, 진짜 구발을 할 줄 몰랐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추억님 감사합니다. 이영옥에 또 감사합니다. 우리 추억님 감사합니다. 우리 추억님이 또 이영옥에 감사합니다. 오늘 경기 리뷰 때릴게요. 와, 우리 또 삐굴레님이 이영옥에 감사합니다. 우리 삐굴레님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우리 삐굴레님이 또 이영옥에 감사합니다. 우리 삐굴레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또 삐굴레님 감사합니다. 오늘 경기 봐야겠다. 오늘도 끝나기 전까지 한 다섯 번 틀게요, 이 노래. 아, 역시 이 노래 들으면 힘이 나요. 철구 형 지금 방송하고 있어요? 와, 이긴 날 진짜 언제 듣겠냐, 내가. 아, 우리 훈바울라님이 또 인정개 감사합니다. 아, 떳떳해님이, 아이고, 또 100개 감사합니다. 떳떳해님 100개도 감사합니다. 우리 떳떳해님 100개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떳떳해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떳떳해님, 아, 감사합니다. 우리 떳떳해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떳떳해님 감사합니다. 아, 홍규가 많이 도와줘서 이겼지, 진짜로. 다 도와준 형들하고 홍규 덕분에. 아, 우리 광우 예준님 또 100개로 통급 팬가이. 아, 감사합니다. 우리 광우 예준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광우 예준님 100개로 통급 팬가이 감사합니다.
군대 갔다 올게님이 또 100개 팬가에 감사합니다. 우리 아 순두부님이 또 100개 감사합니다. 순두부님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우리 순두부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순두부님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우리 순두부님 100개 감사합니다. 2회 연속 우승하면 좋겠다. 2회 연속 우승하면 좋겠네요. 진짜로 와 진짜 아이고 우리 또 고고님이 2억 5개 감사합니다. 우리 고고님 2억 5개 감사합니다. 우리 고고님이 또 2억 5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고님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우리 고고님 또 감사합니다. 2억 5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 결승 갔는데 그래도 뭐라고요? 연기님 방송에서 갓순이 3명 대박? 그게 누구야? 누구? 경환님 감사합니다. 누구야 말씀하시는 거지? 무현님 말씀하시는 건가? 경기 리뷰 해야죠. 경기, 아, 수채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결승인데 어떻게 방심해요? 결승 어떻게 방심합니까? 결승이니까 나도 인터뷰 세게 한 거지. 아 방심 안 해요 저는. 방심 같은 거 이미 예전에 역수입 같은 거 당할 때 다 버리고 왔어요. 방심이 뭔지도 몰라요 저는. 저 방심은 안 해요 저는 원래 경기할 때. 아이고 우리 또 추억님이 2억 5개 감사합니다. 우리 추억님 감사드립니다. 2억 5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억님 감사합니다. 아 2억 5개 또 감사합니다. 우리 추억님 감사합니다. 2억 5개 감사합니다. 우리 추억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제가 못하면 실력 없어서 진 거지 방심 안 해요 저는 진짜로. 결승전에 오실라나? 봉준형 또 결승전 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최고형 결승전에 오실라나? 근데 아 미랜드님이 또 2억 5개 감사합니다. 우리 미랜드님 또 2억 5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미랜드님. 아 감사합니다 우리 미랜드님. 또 2억 5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미랜드님 감사합니다. 주급 안 줬어요. 아 근데 주시겠지. 저는 5경기 다 이긴다는 마인드예요 원래 그렇게 준비를 하기 때문에 뭐 방심 뭐 그냥 실력이에요 제가 결승에 치면. 결승전 때 아무튼 어쨌든 오늘 철염 또 저 이렇게 해가지고 보성형하고 저하고 철구형은 아마 다방 나갈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더라고 보성형이. 안 그래도 아 우리 또 승현님께서 또 2억 5개 감사합니다. 우리 승현님 또 2억 5개 감사합니다. 우리 승현님 감사합니다. 2억 5개 감사드립니다. 우리 승현님 감사합니다. 아 우리 코드님 어서오세요. 승현님 감사합니다. 2억 5개 감사합니다. 승현님 감사합니다. 저 안드로메다 원래 다른 거 준비했었어요. 근데 오죽했으면 제가 그렇게 정석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죽했겠어요. 저 안드로메다만 연습하고 왔어요. 안드로 힘들더라고. 근데 안드로 뭐 하다보면 또 나올 수 있지. 하다보면 저 안드로메다만 연습했어요. 그냥 이틀 동안 안드로메다만 연습했는데 그냥 대회날 빌드 바꿨어요. 아무리 빌드를 잘라해도 많이 안 나오더라고. 아 우리 또 배관 선생님 말고 우리 또 코드님 말고 아 우리 배관 선생님 우리 코드님 2억 5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배관 선생님하고 우리 코드님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2억 5개씩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우리 배관 선생님하고 우리 코드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배관 선생님 우리 코드님 또 4강 올라갔을 때도 8강 때도 엄청 많이 싸우셨는데 배관 선생님이 아 감사합니다. 아 우리 또 하늘보리 장군님이 또 뱃살개 감사합니다. 하늘보리 장군님 감사합니다. 우리 뱃살개 또 감사드려요. 우리 하늘보리 장군님 뱃살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보리 장군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또 배가 선생님이 이영옥에 감사합니다. 와 이거 한번더 들어야겠다. 안 되겠다. 와 진짜 와 감사합니다. 우리 배가 선생님 또 감사합니다. 이영옥에 또 감사드립니다. 배가 선생님. 승진하는데. 아이고 등판님 또 이영옥에 감사합니다. 우리 등판님이 또 이영옥에 감사합니다. 우리 등판님 감사합니다. 이영옥에 감사합니다. 등판님. 배가 선생님 또 이영옥에 등판님 이영옥에 감사합니다. 와 아이고 또 배틀님이 이영옥에 감사합니다. 우리 배틀님 또 이영옥에 감사합니다. 우리 배틀님 이영옥에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배틀님 감사합니다. 이영옥에도 감사합니다. 우리 배틀님 와아 우리 또 박거성님이 또 100개 감사합니다. 우리 박거성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와 감사합니다. 우리 박거성님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거성님 명문님 우리 오늘 배틀님 경기 이용욱의 박거성님 멋졌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와 우리 별빛님이 또 이용욱이 감사합니다. 우리 별빛님 이용욱이 감사합니다. 우리 별빛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별빛님 감사합니다. 이용욱이 감사합니다. 우리 별빛님 감사합니다. 이용욱의 아 한계를 평가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별빛님 또 이용욱이 감사합니다. 이제 리뷰 지금 틀고 있어요, 여러분들. 와, 우리 배관 선생님이 또 천영욱에 감사합니다. 천영욱에 또 감사합니다. 우리 배관 선생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천영욱에 감사합니다. 배관 선생님. 천영욱에 감사합니다. 와 진짜 저번에 4강 갔을 때도 진짜 많이 싸우셨는데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아 우리 호날두님이 3개 2개 와 1개 또 감사합니다. 우리 호날두님 감사합니다. 우리 호날두님 3개 2개 1개 또 감사드립니다. 아 우리 대감생 진짜 천영욱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와 우리 고마워님이 3개 2개 1개 후에 우리 고마워님이 또 우승하라고 111개 감사합니다. 111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마워님 아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고마워님 111개 감사합니다. 우리 고마워님 감사합니다. 111개 감사합니다. 우리 고마워님 아 우리 또 승현님이 65개 감사합니다. 우리 승현님 65개 아 소원님 어서 오세요. 아 감사합니다. 65개 와와 와,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와 와, 감사합니다. 우리 소원님이 또 이영오빤개 감사합니다. 우리 소원님 이영 오빠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소원님 감사합니다. 이영 오빠께 와 와, 소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원님 감사합니다. 이영 오빠께 와아 감사합니다. 소원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영 오빠께 감사합니다. 와, 이영 오빠께 또 감사해요. 진짜로. 와, 저번에 8강 갔을 때도 진짜 많이 4강 갔을 때도 정말 많이 싸주셨는데 아 우리 야밤의 호날두님 또 3개 감사합니다. 아 멋진 아예 감사합니다. 진짜 저도 멋진 경기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와 진짜 다행이네요. 진짜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오늘. 와와 와, 이걸로 볼게요. 오늘 경기 You can never take our hearts away. You can never silence what we say. You can't hold us down another day. 아, 예, 제 팬이에요. 환영하죠, The 이제. revolution is getting closer. Stand up, take a side. Now you know the truth can't be와, 오늘 근데 진짜 denied. 빡셌어. 와. Promise you we won't give와, up the 진짜. fight. 아이고 또 각범님이 이영욱에 감사합니다. 우리 각범님 이영욱에 또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영욱에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범님
이영옥에 또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이영옥에 감사합니다. 우리 아바바 연날드님 또 함께 감사해요. 아 펭가에 또 감사합니다. 스트레스 KT 보 엑사이팅 KT KT. 예, 결승전 촬영하고 왔어요. 인터뷰 4강 마지막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진행 박성현이고요. 도움 말씀에 이승원 임성춘 해설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 홍합 10번 해보님이 10번 해봤님 또 100개를 통평평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홍합 10번 해봤님 또 감사드려요. 우리 감사원양님 감사합니다. 용환자님이 또 팽가에 감사해요. 아 감사합니다. 예, 이영훈 선수의 복수 2부작 중에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이번 중들이 상대 예 궁금합니다. 네, 김민철과 이영훈 선수의 맞대결이죠. 오늘 선수들 경기 펼치기 전에 지금 각오를 밝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끌개님이 또 이영옥에 감사합니다. 우리 배감승님이 또 천영옥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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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와 우리 이끌개님이 또 이영옥에 감사해요. 아 우리 배감승님 진짜 또 천영옥에 두 번 감사합니다. 우리 또 배감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사과했을 때도 그렇고 또 결승 갔다고 와 우리 백원 선생님하고 우리 또 이끌리네님 너무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승현 다시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로 감사합니다. 우리 진짜 이끌리네님하고 우리 백원 선생님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이야기들이 좀 나오게 될지 와... 우선은 김민철과 이영호 선수의 매치 포인트 좀 안내를 해드리면은 네. 상대 전적이 5대1이에요 네, 저 손가락 하나가 1승이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네, 일단 1대5의 어떤 그 전적을 지금 이영호 선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영호 선수가 확실히 많이 이긴 것. 아 우리 홍관님 어서 오세요. 나 왜 피난이야 손에서? 김민철 선수가 한번 이영호 선수를 막아서면서 팀 배틀에서 우승을 차지했었다라는 손에서 어떤 기분 좋은 기억이 있는 만큼 피난인지도 몰랐어. 너무 확실히 와 우리 또 쌍쌍만 님이 백개 감사합니다. 우리 쌍쌍바님 백개 감사합니다. 우리 쌍쌍바님 감사합니다. 백개 감사드립니다. 백개 감사합니다. 아 국가님 감사해요. 복귀하자마자 아주 좋은 성적으로 국가님이 2등 좋아하시지만 죄송하겠습니다. 4강에 오른 김민철 선수이고요. 이용호 선수의 그 코리언 대단하죠. 벌써 공식전 11회 ASL에선 두 번째 4강에 들어서 총 13번 아, 13번째 4강을 아, 매니저가 15명 다 차서 그래요. 들어오자마자 많은 분들이 들어보겠습니다. 아, 우리 헬로즈 님이 또 100개 감사합니다. 우리 헬로즈 님. 100개 또 감사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헬로즈 님. 축하드려요. 100개 감사합니다. 헬로즈 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헬로즈 님. 안녕하세요. 서현지입니다. 와! 와 어, 정말 집 가로신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4강 2조 경기를 준비 중인 김민철 이영호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 나 티 저거 약간 안녕하세요. 어지럽네 이렇게 보니까. 네 먼저 김민철 선수에게 물어볼게요. 아 또 하윤님이 대세 아이고 이영호에 또 감사합니다. 이영호에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윤님 100개도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진짜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뭐 약간의 떨림은 좋은 거거든요. 약간 떨리고 설레고 있어요. 떨리고 와 우리 비추님도 다섯 개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아 비추님 이영호 선수 비추님이 또 네, 결승 15,000개 싸주셨었거든요. 저 경기하기 전에 이번에 어떻게 긴장되세요? 이 무대가 익숙할 것 감사합니다. 같은데 아, 비추님 또 다섯 개 감사합니다. 다섯 개도 감사해요 비추님. 긴장을 항상 하지만 다섯 개도 감사합니다. 뭐, 저는 그래도 두 시즌 연속으로 또 결승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아 다섯 개도 감사합니다. 아이고 다른 모습으로 예, 다섯 개 감사합니다.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섯 개 감사합니다. 네, 김민철 선수에게 다섯 개 감사합니다. 김민철 선수 지난 팀 배틀 이후로 감사합니다. 이제 이영호 선수와 또 맞붙게 됐어요. 이영호 선수 어떤 식으로 분석해 오셨나요? 아 우리 공카님이 또 이영옥에 아이고 우리 공카님 또 이영옥에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카님 이영옥에 감사합니다. 비추님
굉장히 네, 아 다섯 개 다섯 개 또 다섯 개 감사합니다. 굉장히 잘 나가시는 네. 김민철 선수에게 복수해야 될 게 있다고 네. 하셨어요. 네. 아 다섯 개 또 감사합니다. 오늘 이룰 수 있을까요? 아 예 그게 사실 제 타방에서 결승 때 마지막 경기에 져가지고 복수 때요. 사실 개인 방송에서 아 다섯 개 더 감사합니다. 다섯 개 더 감사합니다. 스폰을 진짜 많이 해서 민철이 형이 다섯 개도 감사합니다. 다섯 개 또 왔냐고 할 때까지 맨날 찾아갔는데 이번에는 네. 또 그런 일 없도록 애초에 좀 이기고 싶어요. 그래서 어. 이번 시즌에는 또 뭐 다섯 개도 감사합니다. 결승 결승 또 아이고 님이 또 아이고 이영욱에 감사합니다. 네, 이영욱에 또 감사합니다. 아이고 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영욱에 또 감사합니다. 이상하게 와 뭐야 이거 다섯 개씩 평소에는 눈에 잘 와 아니 스타일이었는데 몇 번 쏘시는 거야 이 다섯 개도 와 감사합니다. 아이고 피치님 감사드려요. 우리 또 아이고 님 이영욱에 감사합니다. 스타일이라서 그랬는데 더 갚아줘야 되는 스타일이라서 네 이번에는 근데 와 다섯 개씩 몇 번 쏘신 거야. 그러면 이제 오늘 맞붙게 되셨잖아요. 네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을까요? 세트 스코어 아, 어느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풀세트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개씩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때문에 연습하면서도 쉽지 않았고 하지만 또 잘 준비해왔어요. 그래서 예, 이기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민철 선수에게 또 여쭤볼게요. 김민철 선수는 이제 아, 수선생님이 또 다섯 개 감사합니다. 수선생님 뿐만 아니라 정말 벨님 어서 오세요. 공격적인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왜? 오늘도 뭐가, 그 공격성 볼 수 있을까요? 왜? 뭐 볼 수도 있고 대봉님 또 다섯 개 감사합니다. 왜? 5경기 전부 다 저도 준비를 잘 해왔어요. 오늘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아예 안 하고 왔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해왔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선수가 일단 그리고 제가 두 개 또 감사드려요. 이상하게 맨날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이긴 적이 별로 없어서 당하는 입장인데 오늘도 또 분노해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팽가리 감사합니다. 다섯 개 더 감사해요. 양 선수 정말 선생님. 오늘 몇 개 받았냐고? 네, 오늘 몇 개 받았는지 바라겠습니다. 아직 안 봤어요. 김민철 이영욱 선수의 보고 캘게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키자마자 또 많이 사주셔가지고 동호회처럼 아이고 님이도 아이고 또 95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님 또 95개 감사합니다. 수찬님 다섯 개 펭태현님 또 팬가 감사합니다. 우리 또 아 우리 규로연 또 7개 감사해요. 우리 수혜님 다섯 개 베스트님 또 팬가 감사합니다. 수찬님 다섯 개 감사해요. 세계가 인터넷 관계하는 ASL 4강 두 번째 대결입니다. 결승이 걸려있거든요. 안전에 모든 공세를 막아내 김민철 선수입니다. 와 괴수의 팬가 감사합니다. 아 이 단단한 공격 라는 생각을 해 힘든 싸움이 되지 않을까. 아, 수선생님 또 10개 감사합니다. 그런 승부라고 할 수 있었는데 와 우리 또 이끌레님도 저 사상 갔을 때 많이 사주셨는데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이끌레님 이영욱에 감사드려요. 이영욱에 감사합니다. 우리 팬가에 감사합니다. 아 이영욱에 또 감사합니다. 이끌레님 압도적인 그런 승리를 수선생님 또 10개 감사합니다. 이번 오늘마저도 예 3연승을 따내게 되고 결승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전승 우승까지도 꿈꿀 수 있는 이영욱 선수입니다. 10개도 감사합니다. 수선생님 네, 뭐 무패로 지금은 결승까지 올라가게 된다면은 무패로 이제 우승까지 바라보고 있는 이거 뭐예요, 부금? 아, 대기록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이영호 선수의 맹활약입니다. ASL 안에서 절대 무적의 포스를 아직까지도 뽐내고 있는 이영호 선수를 상대로 네, 김민철 선수가 어느 정도 해낼지 네, 어느 정도 준비를 상이 없었던 김민철 일세던 그 주역 김민철 선수죠. 네. 와 근데 구도론 하더라. 이영호 선수 복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전승 중이에요. 네, 최근에 이제 ASL 안에서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은 1대1인데 모두 다 승패를 주고받았던 맵이 서킷 브레이커입니다. 오늘 대결에서도 1, 5세트가 서킷 브레이커 때문에 확실히 중요한 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경기 시작과 마무리를 어떤 식으로 해낼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네.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시켰거든요. 그렇죠. 네. 미래의 ASL 우승자. 네. 예, 미래의 우승을 한번 하겠다는. 그렇습니다. 예. 이 두 선수들이 결승전에서 만나는 날도 그렇죠. 예, 분명히 있을 거고. 예. 예. 좀 닮아가는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거기다가 좀 여기서 예. 이제 김민철 선수 응원하기 위해서 좀 찾아주지 않았습니까? 예. 네. 좀 차별화를 위해서 머리를 밀어버린 김봉준 선수이긴 한데. 예, 진짜 닮. 이게 어떻게 네. 오늘은 되게 중요했던 게
아? 예? 그냥 경기력은 저는 그냥 계속 만족했는데 기세에서 안 밀리고 멘탈이 안 나갔어요. 최근에 다른 대회에서 이런 그래. 비슷한 양상의 그런 경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경기력도 오늘 나쁘지 않은 편이었고 저그는 노린 거거든요. 저렇게 손이 그걸 잘 움직였거든요. 그런 머린들을 통한 공격을 했을 때 빠른 저글링 그리고 또 이 앞마당 확장으로 안전하게 예, 막아내고 아니 1세트 멘탈 안 나갔어요. 1세트 지고 멘탈 안 나갔어요. 예, 배를 불릴 수 있는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죽이고 지금 일단은 저글링으로 우선 뛰었고 예, 눈으로 발견하는 네, 게 중요한데 아 우리 떱떱해님이 또 이영욱에 감사합니다. 떱떱해님 아이고 또 이영욱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떱떱해님 그냥 죽을 뻔했습니다. 머린들이 예. 자 다리 쪽을 너무 크다고. 예. 재계는 1분까지 지금 동원하고 있고요. 예. 여기서 이영호 선수는 뭔가 좀 다르다. 여기서 이 경기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테란이라면은 여기서 기세에서 안 밀려가지고 원래 내가 지는 싸움인데 극복하고 버티자. 아이고 도리안님 또 이영호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리안님 또 이영호게 감사합니다. 아 도리안님 또 이영호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리안님 감사합니다. 이영호게. 여기서 안 밀리는 게 포인트예요. 여기서 교수님차 감사합니다. 도리안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기서 안 밀려가지고 바로 커맨드 대놓고 짓고 벙커도 안 막았잖아. 이거 내가 손해는 맞는데 손해는 맞거든요. 근데 나쁘진 않아요. 저도 일단은 정찰하는 SCB가 안 잡힌 이런 상황에서 한 번 더 위쪽으로 압박을 가봤는데 왜냐면 내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비슷하게 만든 거거든.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SCB를 먼저 찾아다니는 편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머린색이 하나씩 컨트롤 해주면서 뒤로 거의 다리 쪽 건너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기 관리. 저거가 이득이긴 하지 바꿔주면 좋습니다. 이게 그 머린들이 좀 허무하게 잡히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면은 겁을 먹은 상태에서 와 우리 또 잠시만요님이 사이사계 이거 제동형이잖아. 제동형 부부님 건데 아 감사합니다. 우리 사이사계 감사해요. 우리 잠시만요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잠시만요님 감사합니다. 사이사계 감사합니다. 직접 확인하고 있는 이영호 선수 감사합니다. 사이사계 감사합니다. 우리 또 가스 조절 일부 해결하면서 엔지니어링 베이도 지금은 올린 상황이고요. 예, 원베록에서 머린 꾸준하게 지금은 찍으면서 앞마당을 돌리고 난 이후에 안정화를 좀 꽤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상대방의 본진 안쪽에서 어떤 식의 어떤 그 테크가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여부를 다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지금은 경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작업수랑님 10개를 평가 감사합니다. 아 저는 원래 배럭 드는 거 싫어해요. 기세에서 밀리는 느낌이어가지고 저런 거 좀 싫어해요. 약간 그냥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데 그냥 약간 아 우리 니콜리에션님이 또 용이게 용이게 감사합니다. 용이게 감사합니다. 우리 니콜리에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니콜리에션님 감사합니다. 저글링이 더 찍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도 지금은 확인. 아 저는 근데 원래 별로 싫어해요. 원래 기세 때문에 이영우 선수. 네. 저 약간 게임에 허세가 있는데 아 그냥 뭔가 지는 것 같아서 그냥 별거 아닌데 그냥 뽑고 싶어요 저는. 그냥 저기서 안 끼우고. 팽가에 감사합니다. 종류를 좀 확인을 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자 SCB를 일단은 잡았습니다. 아 일장형만 해서 장인게 맞아요. 그래서 일단 SCB를 잡았고 이후에 아 잠시만요님이 3개 감사합니다. 에 대한 여부를 좀 그 가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글링으로 상대방의 병력을 좀 확인을 한 것 같아요. 네, 2개 감사합니다. 슬쩍 이동하는 타이밍 레이딩이 이미 나와 있고 파이어뱃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설마. 아, 또 사이사계 감사합니다. 잠시만요님 또 사이사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이사계 또 감사합니다. 우리 아 제동이 형 막 10분이셔? 아 그러시구나. 아 감사합니다. 우리 또 잠시만요님 감사합니다. 사이사계 또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만요님 아 우리 미나리님이 또 100개 감사합니다. 우리 미나리님 잠시만요님이 또 7개 감사합니다. 이게 이거예요 호흡공개.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이사계 101개 우리 미나이님도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술 한잔 해가지고 텐션이 이빠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얘는 스팀 러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손톱을 빨리 지었어야 되고 자신이 본 타이밍에 매딩이라든가 파이어뱃이 루파이님 어서 오세요. 때문에 샤크샤크님 어서 오세요. 유하게 지금은 뮤탈리스크 쪽으로 와 진짜 감사합니다. 와 키자마자 근데 진짜로 와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진짜로 와 아무래도 이 발업 자체가 좀 늦을 수밖에 없는 아 술 근데 별로 안 먹었어요. 한 세잔? 아 우리 PI부부님이 또 500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00개 또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PI부부님 500개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피치님이 이영욱에 감사합니다. 피치님 이영욱에 또 감사드려요. 우리 잘나가시는 작가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또 며칠 전에 15,000개 싸주셨는데 아 감사해요. 진짜로 PI 부부님 500개 우리 비추님 또 이영욱에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다 같이 마셨지. 저는 짧게 그냥 계산 해야 되니까 내가 이겼으니까 계산하고 네 맞죠. 이제 공일업을 기다리면서 이제 엄청난 근데 이 게임의 근데 포인트가 다른 거 아니고 내가 홍규랑 이거 하기 전에 계속 게임을 했어요. 홍규랑 게임을 했는데 아이고 또 잠시만 형님 감사합니다. 잠시만 형님 와 아이고 와이사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만 형님 이렇게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리뷰 천천히 보면 되죠. 시간은 아직 많은데 여러분들 이게 추가적으로 센터에 나간 병력이 약간 외로워 보여서 근데 홍규한테 제가 게임을 다 졌거든요. 다리 쪽을 하기 전에 게임 다 졌는데 게임 다 졌는데 선발대가 멀리 나가지는 않은 것은 다행입니다. 힘을 합칠 수는 있어요. 공유력 됐기 때문에 네. 그렇죠. 보여주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게임 홍규랑 연습할 때 제가 다 졌어요. 이거 하기 전에 세 게임 정도 했는데 세 게임 정도 했는데 다 졌는데 이 게임에는 이상하게 경기 시작하니까 집중력이 상하났어요. 이거는 그냥 집중력이에요. 이 게임은 집중력 때문에 그 아, 우리 비추님 또 18개 감사합니다. 우리 비추님. 아, 너무 좋거든요. 감사합니다. 예, 공격을 갈 듯 아니면 이제 합쳐질 듯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약간 그 이거의 포인트는 집중력 싸움이었죠. 결국에는 약간 집중력이 없어가지고 경기 시작 전에 걱정 많이 했는데 이상하게 대회 시작하니까 좀 집중이 잘 돼서 운이 많이 좋았어요. 저 되게 자신 없었는데 솔직히 아니 손이 너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고민했는데 다행히 여기서 자 어떻게든 한 시점에서 히즈라엘 크랜이 생산되고 여기서가 되게 중요한 장면이었죠. 이 병력이 살아있는 게 중요하고 이때는 이때부터는 저도 막 진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내가 유리하다. 되게 유리하다. 이 생각을 가지고 게임을 했어요. 계속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아직 러커가 입구 쪽에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계속 병력 손해가 발생을 하다 보면 불안해질 수밖에는 없거든요. 네, 추가 변화 좀 돌아오죠. 자, 러커 일단은 네. 여기서가 근데 포인트지. 여기서 이게 1경기 때가 진짜 집중력이 좋아가지고 다행히 이게 계속 치고 올라가서 다행이었어요. 예, 정글리까지 왔습니다. 사운드 올라갈 듯. 아, 우리 아수라 발발사님 또 50개 높인가요? 감사합니다. 또 아수라 발발사님 감사합니다. 아수라 발발사님 감사합니다. 50개. 아니 오늘 직관 진짜 많이 오셨더라 팬분들. 자 여기서 어떻게든 버텨야 됩니다. 예, 근데 여기서 민철 형도 버티길래 연습 때였으면 제가 원래 여기서 올라갔을 거예요. 언덕 위로 한개 감사합니다. 언덕 위로 올라갔을 건데 참았어. 나 진짜 공격 본능이 미치도록 끌어올르는데 배가 또 감사합니다. 참았어요. 여기서 참고 5시 갔습니다. 여기서 진짜 미칠 듯이 올라오고 싶었는데 아 세라님 또 30개로 평가 감사합니다. 세빈님 또 평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할 것 같고요. 여기서 침착하게 한 게 다행이었죠. 이러면서 푸드랍십 생각합니다. 이러면 저그가 뻔해요. 저그가 한시에 러커를 많이 뽑았기 때문에 앞마당에 러커가 많이 없어. 그럼 저그가 압박을 많이 받는단 말이야. 봐봐 2러커 있잖아요. 압박을 많이 받아. 그럼 무조건 나는 여기서 스캔 뿌레보가 이겼다. 이 게임 무조건 이겼다. 이때 생각했죠. 1경기는 이때 생각했어요. 아까보다 뮤탄스가 줄었다면은 아 은빈형님이 또 2개 감사합니다. 평가에 감사합니다. 은빈형님 여기서 1위랩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투드랍십하고 양방으로 가면서 침착하게 좀 약간 멋있게 약간
약간 이기고 싶었거든요. 1경기 기세 좋게 그래야 상대가 좀 민철이 형이 많이 위축될 것 같아서. 근데 그러진 못했는데 약간 좀 그래도 앞쪽에다가 묶어놓고 어쨌든 이 병력이 저 대군이 지금은 진을 치고 있으면은 이 와 와 기관투 정산 스커지로 예. 수비 모드까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커널이 뚫리기 전까지는 드랍십 여기서 2-10에 이제 1-2랍이거든요 여기서 뚫거든. 컨도 이상하게 잘 됐어. 로커 촉수 예상 딱 느낌이 와가지고 약간 피했거든. 로커 촉수를 딱 피해줘가지고 첫 로커 촉수도 막게임 스캔 아니었으면 졌을 것 같아요. 저도 운이 좋았어요. 막게임은 오늘 그냥 운이 좀 많이 좋았어요. 1경기 이랬고 2경기 병력 싸움으로는 도대체 와 이거 근데 이거 나 진짜 당하고 근데 예전 생각났잖아. 내가 예전에 제동이 형한테 2연속 4등 당한 적 있거든요. 그랬을 때 나 진짜 뭔가 했어 당하고. 가장 이소 경기가 한참 선물로 아니, 아니 좀 웃겼어요. 그냥 지고서 좀 웃겨가지고 헤드셋까지 선물로 드립니다. AS에서 재밌는 경기도 즐기 누가 될지 계속해서 경기로 함께 하시죠. 아 우리 대전 정사장님이 또 85개 우리 곰두다님 어서오세요. 아 우리 헬로준님이 또 205개 감사합니다. 우리 정사장님 85개 우리 헬로준님 또 205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헬로준님 감사합니다. 205개 감사합니다. 우승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경기 운영을 이영호 선수는 해내고 있고. 아니 근데 제동이 형이어서 모르겠어. 근데 출발하자마자 상대하는 적의 입장에서는 그냥 허둥대게 저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아니 뭔가 웃기잖아. 아니 나 전략 쓰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지잖아 사도훈한테. 그래서 상황이 너무 웃겨가지고 좀 창피했어요. 그리고 아 비추님이 또 9개 감사합니다. 올려버리게 되고 한시 쪽 파괴도 좀 약간 아 대승민 차 감사합니다. 공사님 그 타이밍을 감사하지만 감사합니다. 한 번에 뚫어버리니 능력 타이밍에 이용 또 진격을 맞습니다. 여러분의 윈 네 보겠습니다. 저그입니다. 노란색의 김민철 선수예요. 오 하면서 오 아 여기서 아니 내가 진짜 필승 빌드였거든요. 저 진짜 카멜로 안진마 빌드였어. 이거 빌드 되게 좋았어. 연습 때 다 통했어. 한 게임도 안 빼고. 근데 사드론 생각 못했다. 선풀을 배제했어요. 제가 선풀을 배제하는 거라서 지금 여기서 자 이번 경기 내에서 BSB 자 확실히 BSB인데 이게 서치를 하면 실바 타이밍이 상대가 볼 때는 배럭이 똑같아요. 타이밍이 그렇죠. 나가 있는 배럭을 잘 예상하기 힘들어요. 가끔 스타크래프트 역사에 정말 몇 번 없었던 이런 그 극단적인 선택을 예. 하는데 정말 이건 진짜 극단적이거든요. 예. 네. 자, 더 이상 극단적인 예. 것이 없어요. 와, 이거 예전 생각나. 예. 나 예전에도 제동이 형한테 제가 제동이 형이 사드론을 할 때 제가 육바라가다가 진 적 있어요, 여러분들. 아, 육바라가다 졌거든요. 저도 육바라했거든요. 일단 초반에 이 자체가 이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든 좀 안전하게 안쪽에서 이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게 뭐 건물을 통해서 입구를 좁힐 수도 없고. 네. 노베럭 더블처럼 뭐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머린을 우선 찍어서 상대방을 압박하겠다라는 이런 그 심리적인 압박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오버라드 위치오른이 올라가요. 올라가서 네. 확인할 움직임 보고 있습니다. 그 가난한 상황에서 드론도 바깥쪽으로 지금은 빠져나온 상황이고 이런 것들까지 체크를 하면서가 첫 번째를 했는데 배럭 더블이 아니라 진짜 문제 이 게임은 제 표정이 표정이 좀 웃기죠. 아 나도 내가 표정 웃긴 거 아는데 아니 근데 웃음이 저절로 나와가지고 아 나 뭔가 했어 진짜로 이렇게 모니터 앞으로 가잖아요. 아니 뭔가 했다니까 나 진짜로. 상황이고 베럭스를 취소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방커나 짓고 있어요. 방커나 짓고 있어요. 예 베럭스 이거 살려내 어디냐. 아 자 가네 못 살리고 극단적인 선택 그냥 일꾼으로 싸우면서 머리를 합류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벌어야 되는 수밖에는 그렇죠.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게 머린 구출 작전이거든요. 예. 아 머린 구출 작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극단적인 슛을 꺼내는 김민철의 작전을 성공했고 카멜롯에서 이 대단한 성지 카멜롯에서
여기서 이영호 선수 잡아냈어요. 왜 웃고 있냐 너? 치고 있는데 웃고 아, 아니 졌는데 웃겨? 전승 우승이다라는 이야기는 깨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은데? 이런 정도로 극단적인 아, 이때 정신 못 차렸어요 솔직히. 아니 근데 그래도 웃어가지고 근데 멘탈을 잡아가지고 다행이었지. 멘탈 잡아가지고 잡아내고 난 이후에 자신감이 아니 근데 난 너무 웃겼어. 아니 좀 창피했어요. 내 빌드가 창피하더라 민철이 형한테. 내 빌드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초콜릿 먹잖아 당 떨어져가지고. 아 마블 언니 어서오세요. 아 이때 당 떨어져가지고 초콜릿 먹었어요. 예, 마지막 게임도 당 떨어졌었거든. 아, 분노를 하는 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네. 예, 지금 웃으면서 지금 예, 초콜릿을 그렇죠. 먹고 있거든요. 자 이번 경기는 지긴 했습니다만 이제 이 당분 섭취했던 인지모드로 저것은 김민철이 보여줘야 됩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오늘의 세 번째 뭐... 대결 아웃사이더 대결 왜 이렇게 웃냐. 얘 왜 이렇게 웃냐. 아 우리 또 100개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100개 또 감사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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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개 또 감사합니다. 극단적인 작전을 짜내면서 이용을 제발 이 저그가 아 이거 근데 졌으면 난 오늘 떨어진 거였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경기 어떻게 이겨가지고 아, 이때 뭐 중반 원래 준비한 대로 안 하고 좀 손 가는 대로 했는데 그게 잘 먹혔어요. 이런 상황을 지금 만들어 놓겠다. 아 여수님 이용호게 감사합니다. 여수님 감사합니다. 이용호게 감사합니다. 앞마당 이후에 두 번째 확장 기세를 저쪽 아 감사합니다. 이용호게 또 감사드립니다. 이용호게 또 감사합니다. 여수님 상황을 만들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어, 근데 마린 네. 넘어갔는데 네. 민철이 형 이거 예상 못했나? 근데 정면이 좀 약했어. 네. 드론들이 일을 못하게 하는 나는 계속 마린 아, 숨겨놨나? 네. 아니 마린이 저글링 숨겨놨나면서 게임했는데 네. 다행히 이 잘 먹혀가지고 자, 그러면서 이제 잘 먹혔어요 진짜. 토베로 아카빌드. 근데 마린 위치를 좀 잘 설정했어야 되는데 아 소원님이 또 다섯 개 감사합니다. 해 가면서 지금은 파워 타워도 없이 네. 지금 플레이를 하고 아, 있는데 앞마당 막힐 때 쫄리셨다고요? 여기 지금 소일거리 하고 있는 와중에 앞마당에 벌써 병력은 출발을 했거든요. 카페라틴이 또 팽가 감사합니다. 네. 출발을 했습니다. 크립콜론이 근데 이거 되게 이득 많이 봐 가지고 이거 잡아서 기분 좋게 웃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네, 지금 여러분 앞쪽 되고 있거든요. 여기 방어 타워 돼가지고 부랴부랴 정리 뽑아야 돼요. 이게 여기서 커니 제가 느낀 게 있는데 이럴 때 퍼니 브론한테 삐벼지면요 페란이 이득이에요. 링이 마린을 못 때려요. 아 또 서포터 가이 또 감사드립니다. 라떼님 아 내가 이겼지. 그때 내가 이겼다 말했는데 아니에요? 내가 이겼다 말했는데? 이게 아카데미가 올라간 상황이란 말이죠. 아카데미가 자 들어와서나 아카데미가 올라간 상황이에요. 바비씨 아주 그냥 급동차게 걸어오잖아요. 예, 그다음에 입풍당당. 그다음에 머린 이런 식으로 지금 추가될 수 있는 상황인데 내가 이겼다만 힘드는데? 파워타워가 네? 없는 상황에서 머린이 다 죽기는 했습니다만은 예, 자 성큰 건설 자체가 지금 조금 늦은 편이 늦었어요. 늦었어요. 네, 뒤에 신경 쓰고 있는 동안에 자, 내 마음 상태가 이렇다. 화났다. 불질러 버릴 거야 라는 생각. 저거 보기에 휘발유를 뿌리고 있어. 그렇죠. 와플 살라버리겠다. 네. 성큰 두 개까지 지금 건설을 해야 되고 화를 좀 많이 뽑긴 했는데 자, 내가 성큰 하나 좀 했어. 타겟 이거 좀 넘길게. 저그 입장에서는 그 그리고 계속 이제 저는 좀 원래 이렇게 나는 드랍쉽을 원래 안 써요. 지금은 근데 유리해가지고 쓴 거거든요. 저기에서 이제 해처리가 근데 생각보다 잘 막더라. 그 가스를 어느 정도 채취를 할 때까지 잘 막더라고. 민철이 형이 엄청 뭔가 잘 막더라. 너무 공격적으로 활용을 하다가 만약에 뮤탈 숫자가 줄어버리게 되면은 확장 기지가 늘어놓고 경기를 끝내 상태에서 병력을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아, 상대방의 정면으로 압박을 갈 것인지 예, 아니면은 드랍쉽으로 넘어갈 드라시 근데 살아가지고 다행이었죠. 이게 여기 어디야 그 이제 나오는데 앞마당 쪽이라든가 이런 공사 지금 진행 중 김민철이거든요. 아 여기서 근데 아 왜 이렇게 공격적이지? 아 나는 맨날 너무 공격적으로 아 우리 아이고 또 마블언님 이영호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블언님 이영호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마블언님 이영호님 감사합니다. 마블언님 감사합니다. 이영호님 감사합니다. 마린들이 있습니다. 아, 드라비가 드라비가 네. 아니 이게 근데 네. 뚫릴 줄 알았는데 안 뚫린 줄 알았는데 나오게 되고 이 자
아니야 이거 근데 스팀 해요. 스팀 빨았어. 처음에는 안 빨고 들어가면서 눌렀어. 예, 성큐 자체가 진짜 많기는 한데 디팔러가 없는 타이밍에 예, 한 번쯤은. 아니, 나도 들어갈 생각 없었는데 그냥 공격으로 들어간 거야. 안 들어가야지 영호야 자제해야지 하는데 손은 이미 공격을 눌러놨더라고. 그래서 어택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드래그 어택 드래그 어택 번호지 정도 1, 2번만 하고. 영호야 영호야 들어가면 안 된다는데 손은 이미 들어가고 있더라고. 이기고 싶어가지고. 앞쪽 서클 라인은 일단은 지금은 어느 정도 무너졌고 디팔러 찾고 있는 건데. 하나 좀 남았습니다. 눌러 들어왔어요. 자 메딕 밖에 놓고 추가 병력이. 근데 여기서 미탈 다 잡아서 드랍십이 약간 경우에는 좀 빨리 빨리 자 이쪽 미네랄을 뚫어버리는 것이 도움도 될 것 같고. 자 이게 성큰을 몇 개입니까? 자 철벽의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개가 넘는 성큰 콜론이었거든요. 네. 병력이 마린 공사원 실수로 안 눌렀어요. 마린 공사원 끝까지 안 됐어요? 아 어째 약하더라. 마린 공사원 때 있었으면 괜찮았는데. 상대방의 지상병 주력 병력을 줄이겠다라는 와, 예, 진짜, 예, 이런 생각인데. 자, 예, 대신 있던 스코자 유탈 반응이 중요하죠. 네. 자, 자,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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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서. 와 디펜시브. 아,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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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와. 수비하는 쪽이 좀 기분 나쁠 정도로 예, 컨트롤에 좀 신경을 많이 썼고 예, 저 지역은 지금은 예, 멀티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머리 4기가 그리고 지금 저 파이어뱃이 혼자 남아서 계속 드론들 특정 미네랄을 먹으러 오는 예, 드론들을 계속 4킬이나 지금은 해냈어요. 네. 자 그러면서 30까지 부담을 좀 해놨거든요. 넓게 봐요. 자 이게 디펜시브 지원까지 받으면서 들어가게 여기서는 근데 떨어졌을 때는 이겼지. 떨어졌을 때는 스커지가 없는 네. 상황이면은 이 지역은 기비가 안 되거든요. 자 이제 스커지가 좀 내려옵니다만 스커지 아까 뽑아서 바벳도 많아가지고 이게 안에 업글이 좋아요. 그리고 제가 2일업이라서 파이어베이지 맞춥니다. 파이어베이지 맞춰서 플레이그를 무너뜨리고 있는 저블링이 없네요. 저블링이 넘어야 되는데 저블링 지켜야 돼요 김민철. 코너리 깨졌습니다. 예. 깨졌어요. 아무래도 이 중장 기전을 가지 않는 식의 그 병력 운용이기 때문에 다수의 머린들 드랍시 후자가 엄청 많을 수밖에 없어요. 주요건 전역이 주요건물 다 했거든요. 주요건물이 지금 있는 자리에 병력이 뚝 떨어진 이런 상황인데다가 네. 또 반대쪽에서는 이 사이언스 배틀이 움직이고 있어서 자원줄이 한순간에 거의 다 털리고 있습니다. 주요건까지는 그렇죠. 안마락이든 본질이든 드론도 또 지금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와 여기 진짜 이게 맞아 이 게임은 근데 여기서 피해를 줘가지고 이긴 거지 상황이 별로 안 좋았네. 다시 보는데 좋았는데 또 그놈의 공격 본능 때문에 꼬라박아가지고 있을 만큼의 병력 규모가 되는데 그 조금의 시간을 안 줍니다. 4게임 네번째 게임 아이고 우리 또 11월이 이용호게 감사합니다 우리 11월이 이용호게 감사합니다 이용호게 또 홍대드립니다 우리 11월이 이용호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호게 감사합니다 11월이 2대1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 또 고고님이 이용호게 감사합니다 고고님 감사합니다 이용호게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고님 이용호에도 감사합니다. 우리 11월님 고고님 감사합니다. 이용호게 아니 막게임은 아니 안드로메다는 뭐 변명할 여지가 없는데 진 거지. ASL 안에서 이루어지는 분위기 자체는 누가 예측할 수 없고 진 거예요 제가. 이용호 선수의 다섯 번째 게임 와 나 구발 진짜 스포링풀? 아니 네. 예상은 했는데 저 솔직히 예상했어요 여러분들 구발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시작하고 있고요. 예상했는데 뚫려서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 네. 마지막 게임 때 예상은 했거든요 운명적인 시작을 알리고 있는 아이고 우리 젠틀해진 놈님 또 300개 감사합니다 우리 젠틀해진 놈님 300개 또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우리 젠틀해진 놈님 감사합니다 우리 젠틀해진 놈님 감사합니다 300개 감사합니다 아 우리 백원생님이 또 천용호게 두 번 사주시고 80개 백을님이 저 100개 백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백을님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우리 백암생님 또 80개 감사합니다. 이번 저 일꾼까지 동원을 드론 처치 엄청 빨리 갔네. 틀어 막는 것이 최고의 판단이 될 건데 왜 이렇게 빨리 갔지? 페이크였나? 바로
최동철이죠. 네, 김혜비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아 무슨 김혜비예요 여러분. 저 내려오는 거지 보고. 네. 제가 새로 방향인 거 알고 오버로드를 봤잖아요. 새로 방향인 거. 일단은 빠르게 거기에 내가 7시를 봤는데 앞마당이 없었어요. 그럼 먹였어요. 당연히 선풀이죠. 네. 포켓몬에 어느 것만 할 줄 알아도 기본적인 거죠. 이건 뭐 얘기할 필요가 없죠. SUV 하나가 더 나가네요. 정찰이 아예 늦을 것 같으니까. 자 확실히 보기 위해서 저 오버로드 자 제가 오버로드 11시에 온 거 봤잖아요. SUV를 이걸로 지금 봤어요. 보고 간 거예요. 제가 왜냐면 마린으로 때렸거든요. 이걸 때린단 말이야. 오버 알고 새로잖아. 새로인데 안 보여주겠다라는 거야. 그럼 앞마당 없잖아. 앞마당 없으면 당연히 알지. 그리고 요 앞에 가는 SUV 끝이야에 보여요. 지금쯤부터 보여. 지금 이미 보여 보여.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신경 못 쓴 거지. 지금 바로 나오잖아. 일꾼이 나와야 되거든요. 나왔어 일꾼이. 나왔습니다 이번에요. 바르케 도움. 야 선수들 경기력. 네. 추가타를 바라보면서 일단은 가난한 상태에서 이걸. 이걸. 와. 이게 정찰이 가장 늦은 상태에서 정글링을 안 보여준 상황에서 첫 번째 첫 번째 정글링이 위쪽으로 진짜 쪼달려. 네. 예. 네. 저 김민철은 어떻게든 이 정글링 뽑아. 잠시만요. 여러분들. 아 우리 퍼디님이 또 100개 감사합니다. 우리 퍼디님 100개 또 감사합니다. 추천 좀 눌러 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업 지금 1200개인데 지금 뭐야 8500분 보고 계신데 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하시면 이 정원이 이득 봐야 되거든요. 이게 추가 때 생각을 안 하게 되면은 갑자기 또 올게 되는데 추가로 올 걸 지금 대비하고 있거든요. 이건 아니에요. 상대방의 자체를 알았어요. 야, 지금 김민철 예. 저올리기 상황 투자 많이 했거든요. 가난하게 지금은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테마를 알았기 네. 때문에 커맨 센터를 지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베럭스를 먼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 베럭스에서 꾸준하게 병력을 와, 치는 다음에 날려요, 네, 머리로 상대방의 5경기에서 그 나고 한 판이 결승이잖아. 네, 경기 운영을 하겠다라는 판단으로 돌아왔죠. 네. 얼마나 자, 여기서 9번까지 준비하면서 초반에 좀 어떻게든 스크래치를 내겠다는 김민철인데요. 네, 정찰 상황이나 이런 모든 부분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원베럭스에서 나온 병력이 바깥쪽으로 내려가 있거나 아니면 안마랑 쪽에 대놓고 커맨 센터를 지었거나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 그 상황에 비해서 보이스터가 엄청 났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정원이 뽑아내고 이후에 스레 처리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투베처리 완성된 상황에서 이제 가스 차치 준비하고 있는 이영호예요. 예, 올인까지 대비한 즉각 근데 너무 쫄아 있어서 그런지 저보다 이게 좀 할 게 없게만 그 정도로 유리하진 않더라고. 계속해서 나 올인이야 올인이야 지금 들어갈 거야라고 지금은. 그래서 나 원앤 넣고까지 생각한 거 아세요? 원앤 넣고 생각했잖아. 그 와중까지 와 원앤 넣고 생각했잖아 진짜로. 아 여기서 아 나 공격 본능 진짜 돌리는 것이 아 우리 고니님이 또 100개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니님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니님 여기서 꼬라파고 가면 뒤쪽에서 왔다 갔다 저글링들이 다 더 달라붙지 않고 네. 성큰 4개에서 이제 막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레어가 올라간 이후에 아니 또 스팀이 하나가 1, 2번이었는데 스팀이 두 번째 기포 잘 안 눌렸던 거 네. 자 한번 버텨냈습니다. 자 내려오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성큰을 좀 찍었고 자 레어 테크에서 아니 PMC님 어서오세요. 진짜 말 그대로 혼신의 저글링 컨트롤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흔들어야죠. 좋은 타이밍에 나립 잘했어요 지금. 자, 이 가스채 못하게 좀 어떻게든 말리게 자, 자원을 좀 무난하게 먹어서는 안 되거든요. 네, 큰 자원 손해를 끼치지는 못하겠지만 나는 근데 계속 무겠다 마인드였어? 그 말이어가지고 손이 바쁠 시기거든요. 왜냐면은 추가 첫 번째 공격이 막혔고 그 다음에 추가 생산 건물을 지어야 되고 바워타워도 어느 타이밍에 지어야 되나 생산되는 타이밍인데 김민철 선수가 아주 혼신을 컨트롤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아 5경기 때요? 아, 5경기 때는 그냥 뭔가 안전하게 하고 싶었어요. 이미 오바라기 너무 늦어가지고 저글링의 그 위치 또 파이어벳의 그 위치까지 고려한 그런 이 압박 자체가 민철이 계속 게임 후달리게 했잖아. 오늘 그냥 하루 종일 자각할 수 없는 타이밍이라서 지금은 태클을 확보를 하는 타이밍이거든요. 이용호 선수가 네. 봉준이 형이 그만하더라 타이밍이거든요. 네. 민철이 형 선비인 줄 알았는데 자, 다시 봤다고. 저 안쪽에 저 안마당 쪽에는 터렛 공사가 좀 되어 있습니다만 그 빈틈을 어떻게든 노려보려고 이제 애를 쓰는 김민철 선수예요. 네, 네. 이후에 이제 유닛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첫 번째 경기처럼 이영호 선수가 완벽하게 센터 쪽으로 좋은 타이밍에 치고 나가면서 주도권을 잡은 상태는 아니다. 아니 여기서 원래 가디언 하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철구형이 예측했다며. 원래 가디언 하는 게 말이 안 돼요.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팽가에 감사합니다. 원래 운영해야 되는 상황인데 가디언을 하는지 나 몰랐어. 가디언인지 몰랐어요. 됩니다. 네. 자, 나 팩 늘리고 있었어. 레이트 메카니얼로 만만치 않아요 김민철도. 자 어떻게든 이
있거든요. 네. 그때 병력이 나가다가 잡혔어요. 주석거리 안 넘어옵니다. 이영호 선수에게. 그렇죠. 자, 병력이 예, 그레이터 네. 스파이어까지 지금 모든 것을 나갈 수 있는 난 계속 슬라이딩 했는데 여기서 나오지. 네. 테크식의 그런 운영을 이거야. 병력을 좀 여기서 갈려요. 여기. 살리지 않을까? 나는 지금도 몰라요. 수 있는 건데. 아니 모르는데 내가 밑에 저 찡단벌을 봤거든요. 왜 버티지?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못 나가는데 모아 가지고 완전 털나오나? 아, 저그가 먹게 되는 상황이고. 별 생각 없이 뿌렸어요. 진짜. 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걸 이게 항상 있어. 이러면 또 아무 생각 없이 뿌렸는데. 또 자, 이렇게 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또 이제 줄인 상태에서 좋았지. 그레이터 스파이어가 올라갔기 때문에 자 저울리가 뮤탄스로 계속 여기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를 수 있는데 저는 게임하는 입장에서 이 뱃을 빨피 되고 살아요. 저기 한방 되고 살아요. 저게 자 추가 변경 지금 저게 1AD를 쓴단 말이야. 그래서 이긴 거예요. 근데 여기 그레이터 스파이어거든요. 예. 그레이터 스파이어 자 이러면은 빨리 어 요거 요거다 요거다 여기 산단 말이야 여기 여기 20 남기고 살아서 이래지 보이죠 네 체력 20 저정을 이게 커요 예. 저거를 취소시켜야 됩니다 저거를 가결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이래디 야 스케라빵이 스케라빵이 이 가결 공격으로 잘 막습니다 뮤탈도 뮤탈도 다 쓰고 스케라빵이 스케라빵이 만들어 아 방위랍이 돼가지고 센 거 같고 내가 나도 하면서 내 말이니 이 정도로 썼나 솔직히 이런 마음이었는데 방위랍이 돼있었구나 가결로 나오기 시작을 방위랍이 돼있었어 네. 야 진짜 이건 무시무시한 깜짝 쇼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스캔 한 방이 뮤탈리스크에서 가디언으로 변태하는 그 타이밍에 급습을 하면서 만약에 그렇죠 저 하나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고 네 자 5시 쪽엔 저 벌처 대비 드리탄 가디언으로 스캔 한 방이 스캔 한 방이 신의 계시가 스캔 한 방이 여기서 머린다 조합이 깨짐 조합이 깨짐 패배 남다르죠 깜짝 가디언인데 가디언이 살아야 되면 되는데요. 뮤탈도 지금 많지가 않고 이게 여러 가지 지금 태클의 폭 다른 나 이때 팩 늘리고 있었어요. 팩 늘리고 있었는데 치사구는 어차피 못 나오고 가스만 뽕뽕게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네. 저거는 투가스인 상황이라서 아, 그, 나 이때도 내가 이긴 줄 몰라요. 이때 뭐 얼마나 후달렸으면 봐봐 배럼 늘리는 거 팩도 다 치사하고 병력이 더 와 너무 다급해가지고 진짜 자 투스타포트에서 나오는 그 병력들 그러니까 이 서로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아 오병계는 후달려 근데 지금 탱크를 항상 느끼는 건데 예, 지금 투스타포트에서 레이스를 통해서 저 가디언을 막아내고 이 패스를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게 필요해요 예 네. 배슬이 진짜 생명입니다 아 흘러가셨는데 스타보였어요? 예 배슬이 정말 아 지금 생명처럼 사용돼야 되고 결국 여기에서 자 스커지 하나가 잡혔고요 가디언 끝나고 손 떠는 거 보였어요? 진짜로? 예 자 김민철은 뚫어야 됩니다 이번에는 미라의 확장이 돌아가는 거 신경도 못 쓰고 어찌됐든 뚫어야 됩니다 이레디 나오면은 막히거든요 이레디 나오면 안 되거든요 야 이레디 나오면 막히거든요 저그란 말이에요. 아, 진짜로? 나 손 떠는 거 잡혔어? 축가스예요. 네, 저 절벽. 나 손 안 떠는 줄 알았는데. 자, 벽으로 찍어야 되거든요. 예, 벽을 허물어 뛰어서라도 상대방을. 어, 몰랐어요. 전 제가 손 던지. 아, 몰랐어요. 되는, 깔아 뭉개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혼나고 아, 네. 떨었어. 레이스라운드. 남자 새끼가 손을 떨어? 아이고, 무학군 남자님. 200개 더 감사합니다, 우리 무학군 남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시처럼 떨어지는 스캔 한 방에. 상대방의 가디언의 의도 손 떨리네 200개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학부장님 알려주면서 아 우리 기다리마님도 500개 감사합니다 우리 기다리마님 500개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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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개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다리마님도 500개 감사합니다 아마 철근호 저 구성형하고 확인되면 합격할 것 같은데요 각오 자체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그 아, 손 떨리네. 어, 몰랐어요. 아, 손 떨리는구나. 일반적인 경기들을 만들어내 가면서 이용호 선수는 다시 생각이 후달려요. 투타포트 그 배스를 선택을 했고 그렇죠. 또 이 김민철 선수가 그 아, 준비한 이 필살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 가디언들을 미리미리 확인해주면서 네. 투타포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면서 어떤 이런 포를 무슨 결심 와 마지막 지지 나오기 1분 전 30초 전 까지도 진짜 이긴다는 생각을 못했어가지고 와 지금 얼떨떨하네요. 예.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두 번째 경기에서는 빠른 전략이 한번 나왔었는데 그 경기를 아, 두 번째 경기를 내주고 나서 이용호 선수의 표정이 약간 묘했거든요. 웃는 것도 아니고 아. 인상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때 예. 어떤 생각이 좀 드셨나요? 예, 일단 뭐 이게 저만의 해석일 수도 있는데
그냥 역시 나한테는 4드론까지 해서 이기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예. 네. 아, 그럼 거기서 근데 굉장히 자신감을 또 얻어가지고 인터뷰 세게 한 것도 아니지. 해석이에요. 약간 다전제 할 때 약간 이런 식으로 인터뷰는 해서 멘탈이 잘 안 나가는 세게 한 것도 것 같아요, 아니죠. 네. 오늘 네. 가장 힘들었던 경기와 그 이유는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인터뷰가 세다고 느낀 사람은 첫 번째 경기에 중점을 좀 많이 뒀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기가 사실 저는 오늘 인터뷰가 사실 센 건 아니지. 결승인데. 4드론은 사실 생각을 못 했어가지고. 그 결승날 보세요. 저 얘기 들었는데 이영환 선수가 더 도발했어요. 세 번째 경기 졌으면 오늘 인터뷰 원래 결승은 도발해야지. 근데 안드로메다나 둘 중에 하나만 이기면 올라갈 거. 와, 람보님 어서 오세요. 그렇지, 진짜 오랜만에 오셨어. 이거 마지막 경기 잡아내면서 이 위기 아니,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미국에 계시다고 들었는데 한국 오신 지 꽤 오래되신가? 이번 시즌 유독 형한테 미국에 계시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 뭐랄까 그 기세 상대하는 선수들의 그 준비성이 정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까 잘 보였다고요. 10년간 준비해온 필드 이영호에게 쓸 필드가 있고 확실하게 오늘 너무 너무 달렸습니다. 메시지를 전달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영호 선수 지금 미국 맞으세요? 네. 아니 미국이라고 들었어요. 미국이시라고. 10년 동안 안 쓰고 저를 위해서 준비한 빌드가 있다고 그래서 네. 되게 놀랐는데 아 우리 또 람보님이야 이거 자체가 결승에서 이영호 선수 만났어야 되는데 결승이 못 가봤잖아요. 키우리 엉망 회장님께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가장 결승감을 좀 내비치고 감사합니다.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전들 그냥 AS는요 1대15입니다. 15명의 선수들이 자꾸 이영호 선수와 정확하게 위해 도전장을 내미고 있어요. 그래서 한 명씩 움직여 나가고 있는데 이영호 선수에게 던진 메시지가 있다면요? 진짜로 예, 뭐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뉴욕이신데 써주시려고 아 감사합니다. 진짜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초콜릿 49 감사합니다. 누키오님 감사합니다. 제 실력을 믿고 게임하기 때문에 무엇을 준비해오던 제가 이깁니다. 예. 있잖아요 이영호 선수가요. 네. 그 여러가지 좀 일진 선수들의 그 준비성이 정말 철저하지 않습니까? 이영호 선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0년간 준비해온 필드 이영호에게 쓸 필드가 있고 확실하게 잡아낼 자신감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거든요. 그 부분에 네. 있어서 이영호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이형 놀랐고요. 때리겠습니다. 아니 저도 게이머 생활 같이 10년 했거든요. 근데 10년 동안 안 쓰고 저를 위해서 준비한 빌드가 있다고 그래서 네. 되게 놀랐는데 그 말이 허세가 아니었으면 하드론당할 때 쓸 시간 자체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창피했어요. 결승에서 그 전략이. 이영호 선수를 만났어야 되는데 결승이 못 가봤잖아요. 이영호 선수가요. 네. 그 여러 가지 좀 일들이 있어가지고 못 만났는데 이번에 네. 강한 자신감을 좀 내비치고 있거든요. 제 전략 그 쓰고 있는 게 저도 전략 걸었는데 ASN은요 1대15입니다. 15명의 선수들이 자꾸 이영호 선수와 정확하게 위해 도전장을 내미고 있어요. 그래서 한 명씩 한 명씩 응징해 나가고 있는데 이영호 선수에게 던진 메시지가 있다면요. 예, 뭐 이영호 선수한테 아무래도 이영호 선수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저는 항상 제 실력을 믿고 게임하기 때문에 무엇을 준비해오던 제가 이깁니다. 예. 네. 자,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이번에 결승전에 두 번째 진출 이뤄내면서 우승에 도전하고 있거든요. 항상 응원해주시고 함께해 주신 팬분들에게 이 결승전에 와서 힘을 실어달라는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시즌 느낌이 굉장히 좋은데 제가 김선현 선수한테도 3대0으로 졌다가 열결의 팬가 감사합니다. 이번에 3대0으로 복수했잖아요. 김민철 선수한테도 복수를 했는데 그렇지만 경기 내용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결승전까지 정말 끝맺음 잘 해가지고 팬분들이 제 현역 때 느낌을 받으려면 제가 두 번째 시즌도 연속으로 우승하고 세 번째 시즌까지는 연속으로 우승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즌 또 다음 시즌까지 잘할 수 있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결승전에서도 오늘 경기 참 멋진 경기 아, 한번 또 들어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거. 아, 우리 11월 님 또 이영호게 감사합니다. 우리 11월 님 또 이영호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11월 님 감사합니다. 11월 님 감사합니다. 아, 맞다. 내가 아까 보여주기로 했지. 제가 몇 개 받았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딱 몇 개 받았을라나? 와, 아니 이게 근데 키자마자 이렇게 싸주셨거든요 아까. 와, 아니야 이게 한 30분도 안 됐어요 여러분들. 그냥 키자마자 받은 거예요. 진짜 대박이지. 키자마자 이렇게 받으면. 아니 아까 어떤 분이 보여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와, 쿠아님의 2,22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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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님. 와, 우리 또 1111개 싸주시고 2221개. 와, 진짜 항상 감사합니다. 저번에 상황 갔을 때도 진짜 많이 싸주셨는데, 아, 감사합니다. 고마워님. 와, 우리 고마워님이 또 5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고마워님. 아이고, 우리 또 람보님이 500개 감사합니다. 람보님. 람보님이 또 500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람보님 감사합니다. 500개도 감사합니다. 와, 야, 잠깐만, 이거 미쳤다. 와, 우리 곰두다님이 또 이영옥이 감사합니다. 우리 곰두다님, 이영옥이 감사합니다. 우리 곰두다님, 이영옥이 감사합니다. 21,070 704에, 아이고, 우리 또 무야님이 이영옥이 감사합니다. 우리 무야님 감사합니다. 이영옥이 감사합니다. 우리 무야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잠시만요님이 또 사이사게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어? 김명신장님이신가? 들어보니까? 맞나? 아, 감사합니다. 사이사게 감사합니다. 잠시만요님, 오늘 감사합니다. 소원님도 또 이영옥 방에 사주시고, 이영옥에 감사합니다. 소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원님 감사합니다. 아, 우리 곰드다님이 또 이영옥에 감사합니다. 우리 곰드다님 또 두 번째 이영옥에 감사합니다. 곰드다님 또 이영옥에 감사합니다. 이영옥에 또 감사드립니다. 아, 우리 곰드다님이 또 이영옥에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곰드다님 이영옥에 또 감사합니다. 와, 진짜 뭐야. 아니, 와, 진짜. 와, 우리 곰두다님 이영옥에, 아이고, 또 이영옥에 감사합니다. 이영옥에 또 감사드립니다. 곰두다님 이영옥에, 이영옥에 또 감사합니다. 이영옥에 또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와, 이영옥에 이거 몇 번이야, 몇 번이야. 이영옥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곰두다님 이영옥에 또 감사합니다. 이영옥에 또 감사합니다. 우리 곰두다님 이영옥에 또 감사합니다. 이영옥에 감사합니다. 와, 이영옥에, 이영옥에, 이영옥에 또 감사합니다. 이영옥에, 곰두다님 이영옥에 또 감사합니다. 이영옥에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111개 감사합니다. 와, 24,495개. 와, 아, 감사합니다. 우리 곰두다님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곰두다님. 와, 와, 111개. 아, 제가 술 먹고 와가지고 좀 텐션이 높네요, 여러분.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영옥에 10번 사주신 건가? 그 1111개. 아, 감사합니다. 진짜로. 와, 감사합니다. 아, 마포는 띠니 또 팬가에 감사합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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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구대봉님 또 4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고마워님이 또 25,000개 채워주시려고 또 5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00개. 어? 아, 우리 11월님이 또 1개 감사합니다. 11월님 1개 또 감사합니다. 흔남님 또, 어, 팬가에 감사합니다. 아, 람보님 들어가세요. 아, 람보님 감사합니다. 진짜로 옆으로 미국이신데 싸주시려고. 아, 감사합니다. 한국 오면 뵙겠습니다. 아, 들어가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진짜 혼남님 팬가 감사합니다. 리액션님이 또 2개 감사합니다. 우리 리액션님. 아, 우리 꽃길님이 또 팬가 감사합니다. 우리 11님이 또 1개 감사합니다. 아, 잠시만주님이 또 1개 감사합니다. 잠시만주님. 와, 잠시만주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감사합니다. 아, 우리 학교 가자고요? 몇 명이야? 가능할라나? 카르마님이 또 팬가에 감사합니다. 한개 감사합니다. 우미님이 또 팬가에 감사합니다. 아, 우리 마리님이 또 우승하라고 111개 감사합니다. 우리 마리님 111개 감사합니다. 우리 또 마리님 감사합니다. 111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마리님. 아, 우리 열공원승이님도 한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와, 우리님이 또
전용이게 프리미엄 용이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이게 용이게 감사합니다 전용이게 감사합니다 우사모리님 감사합니다 전용이게 감사합니다 우사모리님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전용이게 감사합니다 와 아 용이 형방 열려 아 용이 형방 열려 있어요 아 열려 있으구나 감사합니다 진짜로 아 용이 형 복수 때리겠습니다 진짜로 아니 제가 방송을 계속 이영아님 거 봤는데 후꾸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 도리아님 또 이영옥에 우리 도리아님이 또 이영옥에 또 열 개를 팬가입 감사합니다 후꾸님 아 도리아님 또 이영옥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도리아님 와 감사합니다 안선왕님이 또 한 개 감사합니다. 호수님이 또 팬가에 감사합니다. 아 이영아님 거 계속 봤는데 짜식님이 또 패티나 동급 팬가에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짜식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용이 형 복수할게요. 용이 형 복수할게요. 또 용이 형이랑 보통 사이 아니거든요. 우리 대회 끝나고 또 한번 놀러가기로 했는데 다 이제 있고 대회 다 같이 끝나고 예전부터 얘기했거든요 예전부터 후쿠님 또 다섯 개 감사합니다 아 우리 송공이님이 또 100개 감사합니다 우리 송공이님 100개 또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원래 방송을 새벽에 할까 내일 할까 했는데 아까 서현진님 방송하는데 제 팬분들이 아이 오사모리님 진짜 감사합니다 팬용이게 아니 아까 그 서현진 방송에 제가 나왔었는데 원래 내 팬들이 원래 그렇게 뭐라고 안 하거든요? 근데 방송하라고 엄청 하셔가지고 아 이거 오늘 켜야 될 각이다 이거는 켜야겠다 이랬죠 아 우리 또 카리스마님이 또 이용해 감사합니다 우리 카리스마님 이용해 또 감사합니다 우리 또 비수 카리스마님 이용해 감사합니다 와 또 용이 형 팬분들이 또 용이 형 회장님도 진짜 간만에 오셔가지고 사주시고 아 우리 진짜 와 이 진짜 와. 아, 근데, 재호 형이 딱 보기에는 방심이라고 보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제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방심이라는 게 존재했으면 저는 6회 연속 결승 못 가요. 양대 결승 그렇게 못 가요. 저는 방심 안 한다니까요. 진짜로. 아니, 인터뷰로 그렇게 할 수는 있는 거지. 내 마음 먹기 나름인 거지, 그런 거. 아, 짜신님이 또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짜신님. 100개 또 감사합니다 우리 짜식님 그냥 떨어지면 제 실력인 거예요 지면 제 실력이고 뭐 방심 때문에 진 건 아니에요 제가 못해서 지는 거죠 진짜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진짜 지면 저는 뭐 진짜 그냥 인정해야죠 뭐 이영아님이 잘하시는 거지 저보다 아 근데 저는 진짜 방심은 안 해서 그래 원래 사람이 방심은 안 해요 예전에 하도 두드려 맞아가지고 역수입도 당해보고 막 병구형 그 250몇킬 막 그럴 때부터 안 하게 됐어요 방심 같은 거 진짜 그런 거 한 10번 당하니까 역전패를 안 하게 돼요 그래 막 제동이 형한테 막 역전당한 것도 있고 막 정우 형한테 2대0으로 이거 3대1 역전당했을 때 그때 진짜 결정타였어 그때 이후로 방심 잘 안 하게 돼요 다 겪으면 사람이 다 겪으면 방심은 안 하게 돼요. 스캔 감으로 찍었어요. 스캔 뭐 감으로 찍은 거죠. 3-4위전이요. 3-4위전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뭐 중요하겠지만 편하게 하시지 않을까요? 3-4위전은 내일 그 무대 또 내옥수 하잖아요. 와 내일 무대 내옥수 출격해야 되나? 혼자 깊은 새벽 네오스 내일 지면 떨어진다며 혼자 오는 아침 내일 좀 제가 뭐 얘기했으니까 내일 힘들어도 내일 킬 수 있도록 해봐야죠 아 내일은 근데 진짜 경기만 할 수 있겠다 용이 형은 근데 안 하실 것 같은데 용이 형 당분간 진짜 안 할 것 같은데 아 우사버리님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아 우리 잠시만요님이 또 일거일게 정전됐나 에? 일거일게 또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만요님 감사합니다 일거일게 아 근데 뭐 그때는 그 시기에는 좀 힘들었는데 그날 회식 때 다 풀었어요 그날 회식 때 사무국하고 얘기하면서 뭐 여기서 내가 뭐 더 뭐
힘들어봤자 뭐 저만 손해인데 뭐 이러면서 막 그냥 넘겼죠. 그냥 MBC만 솔직히 많이 욕했죠. 최윤아님 또 50개로 팬가에 감사합니다. 우리 최윤아님 또 50개로 팬가에 감사합니다. 우리 최윤아님 그냥 엄청 MBC 욕한 기억만 있어요. MBC 엄청 욕했어요. 어린이대공원이요? 자석 저기죠. 근데 자석 그래도 널널 할걸요? 근데 오늘이 진짜 팬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저 이미 갔는데 200 몇십 석 번호표 꽉 차있다고 했었거든요. 확실히 사람들이 저태를 좋아하더라. 내가 느낄 때는. 최민암님이 또 팬가에 감사합니다. 와 우리 잠시만요님이 네, 또 일곱 개 치킨 찢으면서 잘 봤어요. 일단 아 그러셨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일곱 개 감사합니다. 저랑 뭐 제동이 형 둘 다 잘 풀렸으니까 지금 와서는 진짜 예 뭐 잘 풀렸으니까 뭐 좋죠. 둘 다 잘 풀렸으니까. 아 우리 또 아 저게 제동이 형 풍이에요. 일곱 개가 아 일곱 개 진짜 많이 쌓여주시는 사이사계. 와 감사합니다. 1호 경기 서킷이에요. 맵 나왔어요. 서킷 공준이 형이 뽑아줬대요. 공준이 형이 자기가 뽑아줬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원래 그러니까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이 보통 뽑거든요. 뭐 뽑는 거는 상관없으니까 누가 뽑든지. 영환님이 뭐 경기장 오실 것도 아니고 원래 보통 작가 형이 뽑는데 그냥 공준이 형 뭘 뽑으라고 했나봐요. 박근혈이 뭐예요? 와 오늘도 어쨌든 기분 너무 좋네요. 진짜로 3-4회전 예측은 못하지. 와 진짜 근데 민철이 형도 그냥 너무 공격적으로 잘 준비해서 그냥 5경기까지 가서 이기니까 더 그냥 만족스럽네요. 여러모로 진짜 와 쉽지 않았어요. 오늘 그냥 경기하는 데네 태경. 근데 택신이 영호가 90% 이상. 아 나 진짜 죄송해요. 아 진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근데 그런 거 없잖아. 그런 거 없는데 용이 형한테 그런 말 하지 마. 괜히 기분 나빠질 수 있어. 그런 거 없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난 당연히 그럴 줄 알았지. 용이 형한테 괜히 갑자기 미안해가지고. 내 팔찌? 이거 엄마가 준 건데? 저 두 개예요 이 팔찌. 예 PMC님 두 개. 아 우리 또 쌍모찌님이 어? 아 이게 원래 아이디신 거예요? 아 우리 쌍모찌님 또 이영옥에 감사합니다. 우리 쌍모찌님 또 바꾸셔가지고 우리 쌍모찌님 감사합니다. 이영옥에도 감사합니다. 우리 쌍모찌님 아 쌍모찌가 원래 아이디신 거예요? 어? 왜 PMC님 부르셨나요? 아 스폰이요? 냄비오정 10개 감사합니다. 아 제가 술 지금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좀 먹었어요. 한 세 잔은 더 먹었을 거예요. 소맥으로 맵 순서 저 오늘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맵 순서 뭘로 가서 옥조호분한테 1경기 들어가서 물어봤더니 옥조호분이 땀을 흘리시더라고. 저는 원래 1호경기밖에 기억 안하고 가요. 어차피 1호경기만 중요하거든요. 1호경기만 알고 갔어요. 네 1호경기만 알고 갔어요 오늘. 아, 저 원래 그래요. 근데 다전지 할 때 1호경기만 알고 가요. 보통 제가 눈을 안 보면 카톡을 잘 안 봐가지고. 어? 결혼 언제 하세요? BMC님 9월달에 하신다면서요. 와 근데 내일 경기하니까 철구형이 내일 내가 볼 때 만개 쏘겠다. 철구형이 내일 쏘겠네요.
제가 제 느낌인데 철구 형이 내일 쏠 것 같네요. 열혈수가님이 또 팬가 감사합니다. 근데 내일 어떻게 쉬냐. 내일 지면 떨어진다는데. 어? 9월 23일 날짜 정해졌어요? 천재장 주세요. 갈게요. 진짜로 진짜 천재장 주세요. 갈게요. 목요일날 쏜다고? 예, 오늘은 아 9월 23일이라 왜 오늘은 소통할 것 같아요. 대신입니다. 923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923개 또 감사합니다. 우리 PNC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 결혼 가서 축하해드릴게요. 진짜로. 아 와 와 9월 23일날 토요일이요. 가겠습니다. 제가 PNC님 뵌 적은 없지만 수요일 오늘 보성이 형, 재욱이 형, 민철이 형, 윤종이, 봉준이 형. 그래서 고민하다가 형들도 방송 하는 게 낫다고 해가지고 형들도 약간 방송 하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바로 그냥 밥만 사고 방송하러 왔는데 아무튼 그랬어요. 일단 내일 뭐 경기도 있고 하니까. 아 로파이님 들어가세요. 보성형 술 안 먹어. 보성형 술 별로 안 먹던데. 최대한 안 먹던데. 보성형 술 별로 안 먹던데요. 이 경기 끝나고 그냥 제 전략이 너무 창피했어요. 제 전략이 너무 창피해서 그랬어요. 제 전략이 너무 창피해가지고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행가에 감사합니다. 너무 창피했어요. 제 전략이 진짜로. 그 알아요? 그 아신다고요? 얼마나 창피한데요. 그렇게 상대가 사드론했는데 근데 엄청 사드론이 저한테 왔잖아요. 아 우기. 아 근데 무난하게 뭐 후회하면 전략할 때는 후회하면 안 돼. 제가 다전지에서 자신감이 있냐면 잘하는 편이냐면 저는 한 경기 지는 거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괜찮아요. 그래서 다전제에서 제가 좀 강한 편인 것 같아요. 한 경기 지는 걸 별로 안 두려워해요. 승려들한테 제가 약간 이런 거 있어요. 그냥 약간 유도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막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한 번씩. 아 진짜로. 아니에요. 더 주지 마세요. 후리아님 또 100개 감사합니다. 와 이거 유도라고? 저 방종할게요. 진짜 안되겠다. 저 오늘 방종 때릴게요. 안되겠다. 내일 와야겠어요. 아 우리 또 50개다. 우리 신영님의 감사합니다. 아 나 진짜 근데 그 여두가 아니었어. 나 진짜 사람이 그냥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 몰라요. 그런 거? 아 그런 거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다니까. 야 쌍무친님도 18개 감사합니다. 야 아니 몇 개 받았어? 28,550개면 진짜 많이 받은 거죠. 나 방송 1시간도 안 했는데 내가 방송 1시간 했나 지금? 아 18개씩이에요. 18개씩 감사합니다. 아 우리 또 고니님이 100개. 우리 쌍무치님 삐굴레님 100개 감사합니다. 아니 18개씩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와 나 이겼는데. 와 이게 유도가 되네. 이게 유도라고 그냥 저 진짜 별 생각 없이 한 거거든요. 아 별빛님 12회원님 18개씩 감사합니다. 아 우리 수완천님 또 10개. 우리 무야님이 또 18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우리 삐굴레님이 또 18개 감사합니다. 아 우리 신영님 안되겠다 이거. 와 이거 18개 미쳤다 이거. 아 우리 또
우리 또 신영님이 100개, 우리 또 레전님 18개, 상모친님 18개, 고반은민이 18개, 우리 코드님 18개, 상모친님 18개, 18개, 11월리터 18개, 우리 비골레님 18개, 우리 상모친님 18개, 우리 미랜드님 18개, 상모친님 18개, 무현님 18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레전님 18개, 감사합니다. 코드님 18개. 무지단이 18개, 비굴레드 18개, 11월 18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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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욕을 이렇게 많이 하네요. 욕을. 잠깐만요. 아, 레정님 또 18개, 감사합니다. 레정님 또 18개, 감사합니다. 레정님. 아, 우리 비굴레님 또 18개, 감사합니다. 18개, 감사합니다. 우리 비굴레님. 18개, 또 감사합니다. 와, 이게. 와. 아, 우리 무야님 또 18개, 감사합니다. 우리 무야님 또 18개, 감사합니다. 우리 무야님. 아, 우리 사루에슬님이 또 18개 감사합니다. 우리 사루에슬님, 우리 코드님 또 18개, 우리 애정님 또 18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애정님 18개가 그러게요. 제가 평소에 욕을 안 해서 욕을 좀 들어보고 싶으셨나 본데요. 3만 개까지 몇 개 남았냐고요? 제가 예상해 볼게요. 아, 영옥 18개 감사합니다. 3만 개 넘었어요. 제가 볼게요. 진짜 넘었어요. 넘었어요, 18개. 아니, 이게 18개로는 근데 죽어도 안 되네. 난 당연히 많이 받아가지고 늘었을 줄 알았는데, 이 한계가 있나 봐요. 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와, 우와. 아니, 나 진짜, 아니, 진짜 3만 개 넘었다고 생각. 28개! 우리 미란드님도 28개 감사합니다, 우리 미란드님. 아니, 아니 진짜 뽀댕님 한 개, 우리 카리스마님도 28개 감사합니다. 28개 감사합니다. 한 개 감사합니다. 한 개 감사합니다. 와, 진짜 너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 너무 많이 쌓여주. 아, 우리 곰도다님도 한 개, 우리 삐굴레님 한 개, 우리 가꼼님이 또 한 개. 이걸로 근데 이게 근데 진짜 많이 받은 느낌인데 쉽지 않네. 아, 한 개 한 개. 근데 한 번 더 가야겠다 이거. 이것도 있다. 나니님이 또 한 개, 우리 삐글레님이 한 개, 우리 아까꼬님이 한 개, 베리님 한 개, 우현님 한 개, 소원님 한 개, 영호권님 한 개, 우리 또 코드님 한 개, 우리 베리님 한 개, 우리 콤드다님 한 개, 우리 또치다님 한 개, 소원님 한 개. 모르겠다. 소원님, 베리님 한 개, 코드님 한 개, 사도님 한 개, 우리 고마워님 한 개, 시별님 한 개, 연인님 한 개, 무리장군님 한 개, 코드님 한 개, 삐글레님 한 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팅보다 빠르다, 진짜로. 와, 우리 레종님 한 개, BNC님 두 개, 무치장님 한 개. 100개, 오, 100개는 100분이 찾으신 거예요, 한 개를. 100개가 늘었네. 와, 우리 펜신님 세 개, 레종님 한 개, 우리 쭈욱빠님 한 개, 우야님 한 개, 베리님 한 개. 와, 못 따라가겠어요, 모두. 못 따라가겠어. 못 따라가겠다, 이거. 새벽빨리 한 개, 영옥관님 한 개, 삐굴레님 한 개, 한 개, 회배님 한 개, 우연님 한 개, 고마원님 한 개, 며느님 한 개, 피신 네 개, 한 개, 감사합니다. 대팡님 한 개, 쌍모진님 두 개, 각본님 한 개, 우리 삐굴레님 한 개, 우연님 한 개, 태경님 한 개, 우리 쌍모진님 한 개, 두연님 한 개. 와, 200개, 200개 받았어요. 200분이 싸주신 거예요, 따지면. 박고님이 또 한 개, 코드님 한 개, 우리 수한치님 한 개, 대빵님 한 개, 고마워님 한 개, 하늘보이 장군님 한 개, 효리님 한 개, 별이님 한 개, 박고님 한 개. 감사합니다. 아, 오늘 리뷰 끝났어요. 고마워님 한 개, 도리안님 한 개, 코드님 한 개, 대구아리님, 무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개, 감사합니다. 별이님 한 개, 우리 PMC님 다섯 개, 우리 대구아리님, 박고님, 별이님, 내종님, 장군님 한 개씩 감사합니다. 사단님 한 개 감사합니다. 베리님 한 개, 김옥진님 한 개, 크러쉬님 한 개, 로야님 한 개, 박권님 한 개, 우리 고마워님 한 개, 혜리님 한 개, 아르보이 장군님. 와. 아, 우리 PNC님이 또 여섯 개 감사합니다. 우리 준이님 한 개, 베리님 한 개, 박권님 한 개, 우리 고마워님 한 개, 땅콩님 네 개, 우리 박권님 한 개, 한 개. 와,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박기옥 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혜진님 또 일곱 개 감사합니다. 우리 별이님 한 개 감사합니다. 우리 꼬꼬님 또 한 개, 고모아님 한 개 감사합니다.
정말 이게 한 개씩 받아서 이렇게 올라온 것도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이게 한 개씩 계속 쌓여주셔가지고 와 이게 아 피해진이 또 8개 감사합니다. 야 이거 사르에슬님 한 개, 화공님 한 개, 고마워님 한 개, 별이님 한 개, 사르에슬님 한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별이님 한 개, 가꿈님 한 개, 사르에슬님, 꼬마눈비님, 크러쉬님 한개 감사합니다. 우리 별이님 감사합니다. 우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꿈님도 감사합니다. 영호님 유도 진짜 잘하신다고요? 경기 이긴 날 유도하지 뭐 언제 제가 유도하겠어요? 평소에 안 하지. 이것은 분수인가 막 던지신다고요? 아 28개 또 29개 우리 피해진님 10개 사회슬님이 또 25개 우니언님이 3만개 넘었다 우니언님이 또 100마일 감사합니다 카코디도 1개 코드님 1개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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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별이님도 1개 감사합니다 코드님 1개 감사합니다 우리 카코디 1개 감사합니다 별이님 1개 또 감사합니다 별이님 1개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슬님 그리고 이용욱이 너무 감사드려요 하루에슬님 감사합니다 이용욱에 우리 곰손님도 한개 어? 피인신이 혼자 백두산 타시고 계셨던 것 같은데? 11두산? 11두산까지 감사합니다 맞죠?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피인신님은 또 백두산 장인이신데 와, 12두산! 12두산 감사합니다. 우리, 피엔씨님 또 12두산 감사합니다. 우리 피엔씨님. 12두산 감사합니다. 우리 피엔씨님. 와, 맛있고 준비해야겠다. 와. 아, 우리 피엔씨님이 또 13두산 감사합니다. 와, 우리 PMC님 또 14두산 감사합니다. 우리 PMC님 14두산 감사합니다. 와, 우리 또 PMC님이 15두산 감사합니다. 15두산 감사합니다. 16두산 감사합니다. 16두산 감사합니다. 우리 PMC님. 아, 17도사, 또 감사합니다. 아이고, 17도사, 또 감사합니다. 와, 우리 또 PNC님께서 17도사, 감사합니다. 방어바라고? 저도 결혼하느라 없네요. 결혼하느라 없이, 아. 여러분들, 진짜 근데, 제가 맨날 저가 봐서 아는데, 우리 방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니 실망한 게 아니라요.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항상 저렇게 말하셔가지고 항상 저렇게 말하셔가지고 이번 진짜인가 이러시면서 태치님 평가에 감사합니다. 봐봐요. 17도 상가에 타주셨어요. 아, 18도산도 감사합니다. 피엠씨님. 18도산 감사합니다. 18도산 또 감사합니다. 아, 우리 지덕후님이 또 10개 감사합니다. 한라산이요? 아, 리뷰 끝났어요. 방제 지웠어. 아, 우리 피엔씨님이 또 100개,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피엔씨님 또 100개 감사합니다. 우리 피엔씨님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피엔씨님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근데 이건 진짜예요, 여러분들. 결혼 준비하시느라고 진짜니까. 삼삼삼. 거의 끝, 전용기 타고 올라갔어요. 아, 근데 평소에도 많이 쌓으시니까 괜찮아요. 진짜로. 관종 소리 안 들려요. 진짜로 관종 소리 안 들려요. 관종 소리 안 들려요.
근데 결혼하시면 원래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해합니다. 상윤이 원래 아닌데 원래 저러고 항상 타주시는데 진짠가봐요. 근데 여러분들 30333 아 남주님이도 한 개 감사합니다. 아 어쨌든 기분 좋다 오늘 진짜로. 아 한 개 먹고 초콜릿 많이 받았다고? 초콜릿 49개 받았어요. 시간이 끊임없이 흐르지 그에 따라 난 내 발을 구르지. 우승 진짜 우승 하고 싶네요. 아니 저는 우승 진짜 하고 싶어요. 너무 하고 싶네요. 언제나 보이지 않는 미래를 째려봐 그대로 위한 내가 모슬레 하나 그 해답에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펜을 쥐고 세 번째는 꿈을 꿔 네 번째는 힘 없이 믿고 아 잠시만요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잠시만요님 들어가세요. 구현님 어서오세요. 아 잠시만요님 들어가세요. 나 멈춘 적 없이 달리고 외능 중 다른 이들이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닌 내가 내 길을 만들어 가기엔 내 미덴 아 팀에서 줬고 마우스는 사비로 샀어요. 그러니까 마우스 맞아 마우스 지원 안 해줬어. 마우스 한 5만원 넘어가지고 나중에 선생 그러니까 지원이 아무리 좋아봤자 게임단은 거기까지야. SK는 지원 해줬다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아우 소원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소원님 들어가세요. 소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소원님 또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또 경기하니까 아 민철이 형하고 얘기 간단하게 했지 많이는 못하고. 아 유피님도 감사드려요. 나도 오늘 딱 이제 좀 하고 오늘은 어차피 게임 안 할 거니까 술도 안 먹을 거고 내일 경기 때문에 술을 못 먹겠어요. 아 별이님 들어가세요. 또 내일 경기해야 되니까 좀 이따가 할게요. 그래도 너무 짜이셨는데 내일은 다시 방송 좀 길게 할게요. 제가 원래 오늘 수련방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일 경기까지 해가지고 못 할 것 같아. 내일 경기 있어가지고 네 경기까지 있어가지고 내가 가까워지는 건 지금 이 곡의 시작부터 생기는 마음에 미세한 주름 허나 시간이 가는 건 어쩌면 이 땅에서 내 꿈을 내일 납방은 못하지. 내일 그냥 저녁 때 와서 내역수 해야지. 그 300만원 걸려있잖아. 그래도 300만원 걸려있고 자존심이 있지. 그래도 어떻게든 뭐 잘 해봐야지. 내일 지면 누가 압도적으로 1등 하는 거 아니야. Yes, my yellow, that's right. 내가 맨날 그쵸? 그렇겠죠. 네, 원래는 진짜 감사 인사를 원래 제가 슬로빵 하면서 얘기 소통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뭔가 내일 진짜로 결승 기풀이 프리팟 그게 뭐예요? 그런 게 없어가지고 내일 또 민철이 형 아, 내일 민철이 형 못 만나. 내일 진짜 아이고 사장님 와 케빈아 케빈아 사장님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사장님 어서오세요. 아 어서오세요. 아 결승이다.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사장님.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 대표님 대표님이래 대표님.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또 생가에까지 이렇게 와주시고 감사합니다. 결승 때 흥행할 수 있도록 또 멋진 게임 하겠습니다. 진짜로 결승 때 우승하고 수련방 할게요. 예, 여러분들 또 내일 경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이죠. 오늘 또 경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원래 수련방 하려고 했는데 수련방은 못하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다들 얘기하는 거 내일 지면 누가 우승 확정이래요. 내일 지면 우승 확정이니까 아 예 어린이 병원에서 뵙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긴장됐네.
좋습니다. 아 용이 형 올라왔으면 뭐 더 재미있고 뭐 좋아할 게 있다면 이영원 님도 충분히 스토리 있고 너무 좋지. 역시 전문 BJ이시네요. 역시 BJ 하시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역시 BJ세요. 저도 내일 오라고 했으니까. 근데 내일 올게요. 진짜 경기 때문에 일찍 방종하고 내일 최대한 일찍 킬게요. 진짜 내일 최대한 일찍 켜서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와, 이게 우리 PMC님도 많이 쏴주시고 우리 고마워님, 곰돌아님이 진짜 항상 너무 많이 쏴주시고 우리 소원님도 많이 쏴주시고 우사모님도 아까 쏴주시고 와,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다 너무 감사해요. 진짜 백암선생님도 많이 쏴주시고 11월님 뭐 다 뭐 가꿈님 다들 많이 쏴주시고 와, 진짜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납방 확률이 제가 좀 낮긴 하죠. 낮방은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내일 이제 경기 최대한 컨디션 좋게 올게요. 아 제가 팬복 많아요. 전 진짜 제 팬복 진짜 많다고 생각이에요. 약간 제 팬분들이 보통 말수 없으니까 약간 점잖으신 분들이 좀 많긴 하지. 팬복 많아요. 진짜 약간 진짜 그냥 좋아해 주시고 저를 그런 분들 많아가지고. 아 리콜 리액션님도 감사합니다. 내일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내일 오겠습니다. 내일 오겠습니다. 아 우리 곰다아님 너무 감사해요. 고마운님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너무 감사하고 도리아님도 감사하고 아 다 별빛님 뭐 다들 가꿈님 아 다 봐주셔서 감사해요. 내일 올게요.